예, 오늘도 어김없이 성경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게 있어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번역가로서의 뭐 자질도 중요하지만 번역가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글을 옮길 때 번역가의 역할은 딱한 가지예요. 원 저자의 의도를 전달해 주는 거,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도가 맞지 않으면 문장이 아무리 유려하고 화려해도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을 가지고 왔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왔는데. 예, 출애굽기 20장이죠, 이게. 보시면은요, 여기 바이오다베이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말씀하셨답니다. 바이오다베이르 말씀하셨다. 누가요? 엘로힘이 엘로힘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 엘로힘 이렇게 읽는데 이게 신입니다. 신. 신. 유일신이 될 수도 있고 잡신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요. 동사가 단수면 이거는 엘로힘이 명사인데 이거를 받는 동사가 단수면 유일신이고요. 이거를 받는 형용사나 동사가 복수면 잡신입니다. 잡신. 에트는 지난 시간에 뭐뭐을 그랬죠? 뭐뭐을 에트 직접 목적어 무엇을 그러니까 엘로힘이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이에다베이르 말씀하셨다. 에트 무엇을 콜 모두를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를 콜 하드바림 그 말씀들 모두 말씀들 모두를 말씀하셨습니다. 하 에일레 이거는 these예요. 영어로 가면 these 이 말씀들을 레이모르 이르시기를 레이모르는 이제 이르되 가라사대 할때 레이모르를 씁니다. 그러면은 모든 말씀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면은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말씀이 시작되는 지점은 구절은 2절인가요? 3절인가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이르시기를 해서 여기 이제 콜론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콜론이. 그러면 2번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3번부터 말씀하신 겁니까? 여기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요 3번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2번부터 말씀하신 게 맞죠. 여기가 처음이에요. 여기가 처음. 그런데 기독교인, 요즘 기독교인, 현대, 근대 기독교인들은 여기가 처음이라고, 3절이 처음이라고 우겨요. 3절이 처음이라고 우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여기 2부터, 아노히, 여기 아노히, 2절부터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첫 번째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천들이 3절부터 시작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을 말씀이라고 안 옮기고 계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계명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얘는 계명이 아니거든요. 나는 누구다? 엘로헤하. 너의 엘로힘이다. 아쉐르
호제티하 메이 에레츠 미즈라임. 미즈라임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미즈라임이 이집트예요. 이집트 땅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요게 계명처럼 안 보이잖아요. 나는 누구야? 라는 실체를 밝힌 거기 때문에, 주인공을 밝힌 거기 때문에 이건 계명이 아니에요. 계명처럼 보이지도 않고. 근데 여기서 로, 3절의 로는 뭐뭐 하지 마라. 여기서부터 계명이 시작되거든요. 명령이 시작된단 말이야. 뭐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명령문이 3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걸 처음이라고 본 거예요. 계명이라고 잘못 번역을 해놓고, 이게 말씀인데, 콜, 하, 드바림. 이게 말씀인데, 말씀을 계명이라고 옮겨놓고, 말씀을 빼버리고, 계명이 여기가 첫 번째. 그래서 주변의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야,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야? 첫 번째가 뭐야?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요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십계명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십계명이란 말이 없습니다. 열 마디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드바림. 그러니까 드바림이라는 건 말씀인데 계명으로 잘못 옮겨가지고 기독교인의 십계명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그럼 번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옮기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문화가 달라진다니까요. 기독교의 어떤 교리가 달라진단 말입니다.